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문장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첫째 날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고통을 보고 또그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깊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이미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심정 앞에 응답을 여러분의 사무엘을 드려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게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며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반석이라니.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교회의, 교회 임을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축가가 되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말씀과 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또 다른 건축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교회를 세워가고 하루하루 부르심과 사명을 만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사랑방을 건강하게 세움을 통해.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보임을 통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단어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한 주간 다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방대해서 우리가 다음 특세로 시즌 2를 넘기고자 하고요. 그러나 나머지 이 시즌 1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사명 예수 그리스 도 건강한 교회 말씀과 성경으로 세우고 또 가정회복과 사랑밤교 회복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영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영원 목양과 하나님 나라 함께 나라 하겠습니다. 한영원 목양과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한영원 목양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요 한영원 목양과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한영원 목양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옆에 우리 제재 얼굴 보고 이렇게 권면합시다. 한 영혼 목양과 하나님 나라. 시작. 한 영혼 목양과 하나님 나라에 힘씁시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목양을 세 번을 걸쳐서 비유와 이야기로 풀어내시죠. 잃어버린 양한 마리의 비유. 예.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양을 향해 나아가는 목자,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면 역시 집을 전부 다 그렇게 드러내고 그걸 찾아야, 그리고 찾고 나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버선발로 나아가 얼싸안고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했던 그러한 아들, 반대로 그 돌아온 아들의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마다들의 강퍅함을 보았던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가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우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은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달지라도 만약 잃어버린 한 영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한 영혼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 헛된 낭비의 인생을 살아갔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 목양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한 영혼 목양의 샘플을 어,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가운데에 한영원 목양의 본보기로 친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한영원 목양됨을 그렇게 보여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내가 과연 한영원 목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려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 자체가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뜻처럼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와 일평생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생애만 기록하게 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는 기원, 우주 기원의 열방의 시작의 책이지만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우주 창조는 몇장 다루셨어요? 고작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만 다루셨어요. 예. 또이 세상 역사와 열방 셈과함과 야벳으로 이어지는 70개의 종족 나라, 이 세계 역사 열방 그러나 그것도 단두 장에 걸쳐서만 기록하셨어요. 예. 우리는 더 궁금한데 하나님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더 소중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한 사람 이삭, 또한 사람 야곱, 또한 사람 요셉.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하게도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한 가정 이야기예요. 한 가정 이야기, 한 사람의 스토리.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주 만물보다,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더 존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혼돈수 많은 장대한 역사보다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창세기 이 자체가 결국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영혼 목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그를 고귀한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보다 열방보다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 영혼을 대할 때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바로 그거 에서부터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목양이 시작됩니다. 결국, 결국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다음 세대 사역도, 우리 수많은 많은 사역도 결국 내가 이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에서부터 다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안내부터 시작해서 또모 목양과 안내, 섬세한 돌봄, 케어, 예, 배려 어, 어떠한 그러한 화려한 프로젝트보다 결국 한 영혼의 존귀함을 여기는 것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 아파야 되고요 한 사람의 기쁘면 모두 기뻐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분이 낙오되었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의 눈물을 품어야 되죠 우리가 늘 자주 고백하지만, 만약 이 땅에 나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위해 오셨을 뿐, 그렇죠? 우주보다 세상보다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 목양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태양은 떠오르고, 또 오늘 날씨 예배는 못 봤지만, 오늘 펼쳐질 모든 이 세상의 역사들, 여러분 귀가에 들리는 모든 부분들 다 우리 주님은 무수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밤 하늘 별자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무수하게 엄청나게 큰 별과 은하들보다 난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긴단다. 이 엄청나게 빛나는 별들보다 나는 너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증명한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단다. 마치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것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엊그제 모의고사 봤지만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런 대우 못 받거든요. 점수 하나, 문제 하나에 자신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무시당하는 하나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해주십시오. 너의 가치는 우주보다 더, 너의 존귀함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보다 더 귀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것을 너를 향해 증명했단다. 여러분 예.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존귀를 베푸셨기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창한 인생의 계획,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보다 세상 역사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해, 나뭘 하면 될까? 그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 물론 우리와 신앙과 또 입장은 다르지만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캘거타의 그 곳에서 빈민가를 섬겼을 때 그리고 섬기고 나서 수만 명을 삶을 희망을 주었을 때 그녀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수만 명을 섬기지 않았다. 난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시작했다. 한 사람씩 품고 한 사람씩 먹여주고 우리의 영혼 한 영혼 모기양이 어디서 도 변질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한 사람의 가치보다 대중을 보기 시작하고 군중을 보기 시작하고 자꾸만 업적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변질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권력의 도치에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여김 두번째한 영혼 목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언제나 그 영혼은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될뿐또 일평생 회개의 삶을 완성해야 될 분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네. 내일 읽을 여러분 시편 45편에서도 보게 되면 왕비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왕비여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 그럼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네. 떠남, 잊음, 회개를 뜻하죠.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때라가강 저쪽에 거주하며, 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편에 지금 이라크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 출신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죠. 중요한 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회개를 뜻하죠. 회개. 방향 전환.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죠. 완벽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방향 전환이 할지라도 회개는 역시 쉽게 변질되고 퇴색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내 12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경제적 핍근, 재정 문제를 만나자 금방 도피를 해 버리죠. 이집트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라 아내를 팔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매우 비겁한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오고 성숙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셨듯 자신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삶을 통해 증명하죠. 결국 한영원 목양은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그 회개의 삶이 완성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좋게 여겼던 분이 나중에 뒤로 후퇴한다 할지라도 n e s 아브라함도 아내 팔아버리고 아브라함도 실수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그의 회개의 삶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도 이삭을 자기의 이삭을 혹은 자기의 사무엘을 바칠 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영원 회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통곡해 보셨습니까? 한영원 목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도 좋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한영을 목양을 위해서면 그러면 회개하여 돌아온 자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행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땅은 단 자신의 아내 사하를 매장할 할하하뿐이이었습다다것도돈 주고 산굴 하나. a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r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아브라함은 알았어 r 아, 이 h a m a 그렇다고 자기가 돌아온 고향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바로 하늘의 도성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땅을 선물로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자, 나그네의 삶, 흩어진 자의 고백을 살게 되죠. 결국 우리는 그 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여지는 곳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리는 이곳 이 땅에서 나그네로 가죠.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의 마무리 초점이 이렇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든 그런 봉사 사역 프로그램 모든 것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학문 영역이 예수님을 찬미하고 또이 땅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의와 평강과 기쁨의 원리, 극휼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1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발견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가령 블레싱 코리아라든지 또 우리 소유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 등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속한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내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마태음 사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왜 떠나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왜 세상을 잊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모습들 얼마나 기쁜 모습들이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 참 좋은 친구들 서울역 북쪽에 가면 노숙인들 좀 새들어 살고 계세요. 정부에서는 예배만 안 드린다면 예수님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지원 서울시 돈줄게라고 유혹하지만 신석철 장로께서는 복음이 우선이기에 거부했고요. 또 코로나의 여러 위기 속에서 문 닫으라 압력 가했지만 노숙인들 거기서 밥 먹지 못하면 이제 방황했거든요. 한결같이 마스크 방역지 좀 철저히 지켜가며 밥을 먹이고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쪽에. 그래서 그곳에서 노숙인들이 회복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몇번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정을 준비해서 보냈더니 마침 그날이 월급 주는 날, 제 현금이나 떨어진 날인데 정확히 맞아서 월급 줄수 있었다고. 월급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노숙인들 가운데에 예 거기에 훌타움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월급도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걸 통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그신설주 장로께서 그렇게 자신의 섬김을 통해 회복된 노숙인들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새들어 살잖아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없어지면 수백 명의 노숙인을 먹이는 밥과 복음을 주는 사역이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요 계속 조지미러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크게 일하시도록 그렇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가지 하나의 내 날의 모습이 있죠. 우리 서대문구에서 위탁받은 새솔 어린이집. 국가에서 위탁받았고 국가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교사들 제가 어제도 기도좀을 받았는데요 기도하는 교사들이세요, 예. 기도하는 교사들 혹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는 다 알거든요 아 홍성교회가 위탁받은 부모의 신뢰를 받고 부모의 말을 듣고 함께 소통한 보육 공동체를 이루어 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회 함께 섬겼을 때에 부모들이 많은 신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네.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세존의 집에 섬기는 우리 원장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 나라의 천병 역할을 선교지에서 세속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를 위해 그래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그걸 경험하죠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추구하면 다 채워짐을 경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치를 구하는 것에 먼저 발걸음을 내디디면 언제나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심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감격하며 경험을 해요 항상 감격하며 경험해요 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부족함을 경험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퇴직 이후에 또 나의 인생 이후에 반드시 거기에 포커스. 그럼 난 어떠한 한 영혼을 섬길까. 그리고 그 영혼의 회개를 위해 또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난 어떻게 나를 헌신할 것인가 수천, 수만 가지의 그림이 있겠죠 그리고 수천, 수만 가지의 그림은 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되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함께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개인의 부르증과 사명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 그 부르증을 발견한 최상의 장소가 사랑방이죠 예. 섬기다 보면 아! 나 이걸로 섬기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이렇게 섬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랑방 열심히 섬긴 우리 지체들이 자신의 부르신과 사명을 깨닫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공부하는 지체들. 늦은 나이지만.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공부하고 그걸 통해 또다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다시 기술을 배우고 다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개인이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여 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마운더리 누림이 누림이 더더 넓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 또 나의 부르심은 선순환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만큼 여러분도 보시고 자신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또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공동체 의덕도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영혼 목양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 마음이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한 영혼 안에서 별은 열방을 보시는 겁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 볼까요? 그 영혼 안에서 열방을 보라 시작. 그 영혼 안에서 열방을 보라 다시 한번요 그 영혼 안에서 열방을 보라 시자그 영혼 안에서 열방을 보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온 우주만물보다 아브라함을 온, 열, 온 열방보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우주만물 열방을 무시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안에서 이 세상을 복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절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 문맥적으로 창세기 10장 11장에 는 모든 70개의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주길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창대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보셨고 그리고 열방을 품은 아브라함을 인 평생 동행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이집트 가서는 재앙의 근 원천이 되기도 했었죠. 또 아비멜렉 가문에게는 또 기도해서 태문이 열리는 응답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때 열방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맛만 보았을 뿐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맛만 보았을 뿐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도 맛이 되거나 아니면 재앙이 되기도 했었죠. 다윗도 열방의 축복이 되는 걸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 안에서 열방이 복받는 걸 바라보실 때에 누구까지 바라보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다윗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열방을 축복하기를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의 원천이 됨을 믿습니다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별들로 또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을 구대하신 목적이 단한 가지. 내가 너를 열방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땅에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민족과 열방의 복의 원천이 됩니다. 원천이 돼요. 주님은 한 영혼 안에서 열방이 축복받는 걸 바라시죠. 이사 26장 0 22절을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열방의 복의 원천이 됨을 믿으십니까? 안 들립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민족 앞에서 열방 앞에서 복의 원천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열방의 원천이 복의 원천이 됨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작은 자라도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고 1천명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모양하는 분들 주님이 언제나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도 내가 아브라함을 향했듯 그리고 내가 너를 향했듯 너의 한 영혼을 속에 민족과 열방이 복받는 걸 바라보고 있니? 저는 그간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어요. 한분한 한 분을 놓고 축복기도 하고 중복기도 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영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어느 순간 그분이 민족을 품고 열방의 아비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니 정확히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아브라함처럼 복주시는 것을 그저 제가 듣고 말씀을 조차 축복기도 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는 그 분들, 한분한 분들의 그 마음속에 열방이 복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나를 향해 또 여러분의 주변 이웃을 향해 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열방의 아비, 민족의 어미로 세워질 자라고 예수님한테 확신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자 약한 자라도 강골을 이루고 1천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예수 안에서 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화롭게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